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선생님께 알려드린 거는 선생님들이 더러 이걸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3월달에 가서 애들에게 잘 계획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시고 샘플을 보여주셔야 돼요. 샘플 보여주시고 제가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바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식정보 사회에서 선생님은 오로지 계획자, 기획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교과서를 이렇게 띄워주세요. 교과서를 4등급이나 중간고사 범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가시면 그럼 이 범위에서 이 범위를 애들에게 나눠주세요. 각 반의 1번은 1번이죠. 애들이 참 그렇게 합니다. 이쪽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서 읽어. 태그하는 사람은 태그에서 읽고, 파워포인트 할 줄 아는 사람은 파워포인트에서 올려. 무엇이든지 괜찮다요. 심지어 저희 학교에는 플래시까지 해서 읽는 애가 있어요. 옆에서 장단만 맞춰주면 된다. 2번, 각반의 1번, 각반의 2번, 각반의 3번.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나 동호회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수업합니다. 그럼 이게 전 이 ICT 수업에 선생님들이 하지 마시라. 애들 스스로 하도록. 그러면